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흑삼전탕과 함께 건강한 아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예고를 시작하면서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2차 대유행이냐 이걸 네.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야 어떤 뭐 투자하는데도 아, 물론 이제 뭐 네. 지난 저 연휴 기간에 특별히 이벤트가 있었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점이긴 한데 그 전에도 사실 지역 감염들이 스물스물 늘어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러다가 지난 3월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두려운 네. 주말과 연휴 아니었냐.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모시죠. 네. 백순영 카톨릭대학교 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네. 조금 한가해지시다가 다시 바빠지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보이면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슈를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워낙 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게 워낙 크게 아까 최영주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그거 이전에 또 국민들의 안전이나 저희의 안전을 걱정을 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저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는데요. 네.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얼마 사이에 즉 2월 29일에 909명까지 갔습니다. 네. 하루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네. 909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 우리의 K방역이라는 것이 환자를 일단 찾아내서 예. 거기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K방역이었는데 이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숫자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신천지라는 것은 사실은 신천지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네,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네. 아니면 네. 다른 곳으로 퍼지더라도 그 명단을 갖고 찾아가다 보면은 어딘가 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명단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교단 측에서도 명단을 다 주시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가갖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이번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게 예. 우리가 벌써 7월 말 8월 초부터 많은 지금 교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들이나 특히 강남 주변의 사무실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데서 간간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 알 수 없는 감염원 불명의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점점 더 이 감염원 불명의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들면서 갑자기 두 배씩 뛰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룬 건데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문제죠. 거의 두 배씩 뛰다가 겨우 어저께 조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주식할 때 그래프하고 비슷합니다. 이 증가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그 늘는 게 아니라 증가세 자체가 이렇게 꺾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확산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뭐 수천 명씩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증가세가 꺾인 것이 하얀 곡선을 그려야만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어제자는 일단은 어제 197명으로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하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또 문제는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고 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사랑제일교회의 이 집단이 굉장히 많은 환자 양성률을 보였어요. 16% 예. 정도 되고 319명이거든요, 지금. 예.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이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8.15 광화문 집회에 나가갖고 그 안에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거기서 노출된 사람만 해도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십 명 정도는 된답니다. 예. 확진된 환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촉을 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면은
이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퍼졌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시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아니 그래서 교수님 제 걱정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신천지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는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갔다 하더라도 다 추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규모 집회에 그분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라면 이거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이거 무슨 CCTV를 뭐 어제도 제가 보니까 KBS인가 어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거 추적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라고 하지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가능은 하죠. 예. 네. 우리 수사기법에 의하면은 CCTV도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그 주변에서도 많이 썼을 테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개인정보 차원이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려서 찾아내기는 해요. 예.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게 되면 벌써 N차 감염이 다 퍼진 이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큰 허들이 이분들이 다 정치적인 성향이 극보수가 돼서 그 진단검사를 받으러 자진해서 잘 안 간다는 겁니다. 네. 그 집회에 간 거 자체를 집에서도 숨기고 있어서 그 자식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갔다 그러고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지역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진단검사 받으러 가지 않으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만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의 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즉 지금 뭐 2단계, 3단계 이런 내용이지만 이 2단계, 3단계라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3단계로 한다고 그래서 뭐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가 일본을 넘어서 뭐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유행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 한두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아주 합심해서 잘 잡으면은 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1단계로. 하지만 지금 이 신천지보다 더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진단검사들을 안 받고 다 거부하고 늦게 받는다면은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생긴 네.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8월 15일 집회 이전부터도 사실은 좀 늘 느는 추세였다가 8월 15일인가가 아마 200명 돌파했던가 했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집회 때문에 200명을 그날 돌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지나 봐야 더 알 그건 것이고, 지금 네.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네. 8월 18일입니까? 네. 18일이라고 치면은 보통 한 2주 전부터 이게 지금 감염이 되고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죠. 노출된 사람들이요. 네. 보통은 뭐 5, 6일 정도면 나타나지만 보통 잠복기를 14일 정도로 본다면은 네. 우리가 뭐 7월 8일이나 8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환자들이 이제 생겼느냐 거기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들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전조 증상은 사실은 있었어요. 네. 뭐였었냐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없이 깜깜이 환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6%,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에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 아, 예. 이 시기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아졌었어요. 한 시기.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이 뭐 수십 명씩 나오고 네네네네. 그러는데 또 아, 네네네. 우리 교민들도 귀국하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10% 넘어가더니 14%까지 갔어요. 이게. 예.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는데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냐 하면은 지금은 감염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발, 여기 교회발, 저기 교회발하고 감염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11%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게 좀 통계의 역설이기는 해요. 이 분모 자체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우리 깜깜이 환자인 실제는 더 많은데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같은 수를 할지라도 숫자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벌써 기쁨 153 교회라든지 반석 교회 같은 데서 나온 환자들이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뭐 여러 군데 다 흩어져서 시장이라든지 특히 네.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데에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즉 본인들이 거기 갔었다고 자진해서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네. 벌써 됐었어요. 네. 이것이 이태원 발, 이태원 클럽 발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갔던 사람들이 뭐 거의 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찾아서 문자는 보내지만 자진해서 다들 검사를 받아서 물류센터인 경우에 있어서 다들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고 해서 다 수습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네. 정광훈 목사 자체도 양성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부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양성이고 여기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네. 방역수칙을 거의 다 지키지도 않고 또 이 교회가 철거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5박 6일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8.15 데모하는 뭐 데모라고 말씀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집회를 하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같이 있었다 그러고 제일 초발한 자도 여기에 있던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지금 우리 전체 교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한 교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신천지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이제 그 가짜 뉴스입니까? 유언비어도 좀 돌아다녔던 게 지금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더 많이 하면 훨씬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해요. 저 근데 우리 K방역에서 지금 검사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이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는 약간 적지만 일본보다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로 볼 때 네. 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나 감염된 사람이 있고 무증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얼마 전에 면역진단에서 3,000명 했는데 한 명 나왔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표의 맹점이 근데 우리는 K방역을 아주 잘해서 주변에 감염된 사람이 없고 무증상 감염이 없고 뭐 숫자나 비슷하다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어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아무리 적어도 3, 4배 정도는 진단된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 대부분은 10배 정도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을 지역별로 서울, 대구, 경북, 광주 지역 뭐 이렇게 나눠 갖고서 어떤 지역이 많이 감염이 됐고 어떤 지역은 적고 하는 것을 면역 진단 방법이라는 걸 주기적으로 해보면 이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 진단된 사람보다 그냥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게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안 합니다, 잘. 면역 진단? 예. 방역당국에서. 네, 면역 네. 진단이라는 거를 거의 안 해요. 이게 면역 진단이라는 건 이 사람은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지를 그 면역 진단이라는 네. 방법은 체혈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요새 하는 체혈은 뭐 주사기로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네. 당뇨병 체혈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뽑아서 한 방울 정도 예, 네. 그 진단 키트에 올려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IgM이라든지 IgG 이 두 네. 가지만 알 수 있으면 IgG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벌써 걸려서 다 낫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IgM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바로 격리시킬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걸린 다음에 약간 시간은 떠도 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만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고 있고요. 몇만 명씩. 지금 뉴욕 그걸 안 해요? 그걸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는지. 그게 K-방역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보는데 저는. K-방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K-방역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K-방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네. 이거를 게을리한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쉽고 싸고 아주 넓게 할 수 있고 뉴욕이나 이런 데도 뭐 거의 24%가 감염이 됐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네. 그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런 면역 진단을 넓게 한다면은 네. 어떤 장소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감염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요양원은 방역을 잘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방역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데
아쉬운 것이 이 검사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키트도 굉장히 많고요. 값도 네. 싸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체열을 해서 하는 그 군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 군이라는 것은 표본조사, 여론조사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하는 사람들 자원해서 다 받으면 될 것이고 내가 일단 걸려서 병원 갔다 나온 사람이야 뭐 받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고 싶다, 노출되는지 알고 싶다는 사람들만 뭐 여론조사 하듯이 100명 모았는데 뭐 10명만 한다고 해도 충분한 것이거든요. 지역별로만 제대로 배분만 한다면은 여론조사처럼 지역별 아 그걸 이제 그 조사를 하면 전반적으로 아 우리나라에는 또 특정 그 지역에, 지역에는 예.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되게 공감되는 게 네. 아 지금 매일 확진자가 예를 들면 뭐 20명이다 뭐 한 명으로 줄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라는 그 경각심이 있어야 사람 안 만나고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 조사인데 그걸 안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 1,000건, 2,000건 정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예. 증상 명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만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 경기도인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갖고 진단검사비 반을 대주고 합니다. 예. 또 입영장정들은 전수조사를 해요. 네. 입영장정들이 보통 하루에 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까지 뭐 수만 명 정도를 했는데 한두 명 정도 나온 거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뭐 지금 2, 300명 굉장히 많지만 이것이 2, 3,000명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결과를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N차 감염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끊어졌고 우리의 방역의식, 개인위생들을 잘 해서 네.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하는 게 걱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한 단계씩 올렸잖아요.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네.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젊은 사람들은 뭐 마스크 안 쓰는 게 뭐 거의 대세인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잡혀서 그게 이제 당국에서도 야 이게 이탈리아하고 미국이 이렇게 사망자 수준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교수님 이제 방역이라는 이런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야죠.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뭐 네. 지금 3단계까지 가야 되겠지만 예. 이것이 지금 3단계로 갔을 때 그 효과와 방역과를 보면은 지금 상황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2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간 곳은 근데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뭐 이 정도고 오늘 한 군데 정도 더 올릴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2단계가 완전한 2단계는 아닙니다. 예. 완화된 2단계이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그 고위험 시설들 또 PC방 같은 건 19일부터 일단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은 할 수는 있어요, 영업을.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3단계로 마음먹고 한다면은 3단계인 것이지 이 숫자의 2단계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행히 연휴 전에 이게 지금 터져서 모든 국민들이 연휴 때 휴가도 들어가고 예, 모임도 들어가고 자제들 많이 하고 예. 이게 이렇게 자제들 하고 바짝 조이면은 항상 줄어들었다가 예. 5월 초에 보시다시피 그 장관님이 한마디 하시고 우리 이제 많이 좋아졌다 거의 안 나온다 뭐 생활 방역으로 한다 예. 심각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금방 흐트러지니까 신천지발 같은 것들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연휴 이전에 우리가 좀 바짝 긴장하고 물론 여러 교회에서 지금 터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다 찾아가면서 아직도 동선 찾아가서 격리하고 있고 환자들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모르는 환자들이 N차 전염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증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네. 한번 고리가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모든 국민들이 개인위생 거리두기만 잘하면은 설사 누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 선에서 끝나고 더 이상 안 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2단계라는 거, 완화된 2단계라는 건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게 안 지켜지고 뭐 엊그제처럼 두 배씩 늘어나게 되면 지금 뭐 3,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의료 공백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못 우리 해봤던 거거든요 이게 강화된 이 방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될 시기인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은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어디 출장이 있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동을 좀 거의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개인적으로 만남도 전부 캔슬하시고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서 뭐 그래. 생활로는 재미가 없겠지만 네네. 애인도 만나지 말고 뭐 밖에 길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네. 지금 한두 주에서는 더 중요한 아주 지금 이게 분기점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폭발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줄어드느냐 이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특히 이제 오늘부터 사회생활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네. 가능한 한 뭐 낮에 점심 먹는 것만 해도 네. 가능하면은 뭐 각자들 먹고 모여가서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좀 우리 생활로 보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방역이라는 것이 이게 한번 깨지고 나면 경제는 다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일본의 고투 트래블이라든지 우리 지금 식당이라든지 뭐 여행 장르 했던 것들이 좀 네. 핀트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실시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정책적인 미스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더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도 걱정이지만 어쨌든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더 많이 확산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테니까. 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레코드 하이를 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럽도 보니까 잠잠해진 것 같더니 스페인 같은 데도 이제 다시 뭐 다시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고 거기 이제 아마 휴가 시즌 맡아서 다른 데에서 많이 오고 사람들이 이제 해이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여러 주에서 다시 피크를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래는 한 11월 그 독감 시즌에 겹쳐서 굉장히 걱정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요. 네. 좀 빨리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근데 이 상태로 계속돼 그때 되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네. 9월 달이 되면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독감보다도 먼저 감기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기의 초기 증상들하고 지금 이 코로나의 증상하고 뭐 전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독감 예방 주사를 아무리 다 맞는다고 해도 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예. 그러면은 독감 이건 중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병원에 의료 부담 병상에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일 걱정인 것이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지난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 명이거든요. 네. 지금 한 17만 정도 가고 있는데 코비드로 죽은 사람.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예. 지금 작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만 6만 명이기 때문에 이 독감은 또 어린아이 뭐 어른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잘. 네, 어린아이들도 네. 얼마든지 중증으로 가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느슨한 부분이 생겼다. 이럴 때는 항상 확산되고 또 바짝 조이게 되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에 너무 만연이 되고 나면 동선을 찾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걸 다 찾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밖에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진짜 주의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네.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감이 8월에 유행할 수도 있어요? 꼭 보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독감은 한 11월, 12월. 독감은 네. 11월, 12월 때 좀 추워질 때 유행을 그렇죠. 하고 계절성으로 겨울에 많고 3, 4월이 되면 뭐 거의 줄어드는데 올해는 특히 빨리 줄어들었죠. 왜냐면 이 코로나 코비드 손 씻기 머리 잘해가고 손 씻기 잘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자체가 네네네. 줄어들었고 설사병도 줄어들고 눈병도 줄고 뭐 여러 가지가 주는데 네. 눈병 안 줄는데 눈병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거리두기를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거리두기 하는 거 이걸로 얼마나 잘하면 또 줄어듭니까? 한 2주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게 네. 일단 이게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잘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8월 말 정도에 효과가 나타나서 좋아지면은 이제 학생들도 좀 학교도 가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지금 나빠지게 되면은 잘 못하면은 8월 말 2학기 초가 되면 이때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감기들도 또 다 유행을 하게 되고 많은 네네.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심각해지면은 수능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12월 3일이긴 하지만 날짜가 멀긴 하지만 네. 그때까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고3 학생들이 뭐 자가격리가 돼갖고 몇 학교들이 못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불평등의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도 못 가고 2주일을 갇혀 있었는데 이 수능을 보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지금 이 시기 9월 초가 되면서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했던 20명, 30명 수준만 유지가 돼도 완전히 없애기는 분명히 어려워요. 지역사회에 분명히 무증상 감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이제 백신이 나올 테니까 네. 그것을 기대해 보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전 세계 바이오나 제약 업체들이 너도나도 백신 개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백신이라는 게 저번에도 이제 다른 교수님 모셔서 한번 들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해가지고 그 우리 업체들한테 뭐 주문을 했다 뭐 그런 뉴스도 네. 있었는데 그 의학적으로 그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부작용 같은 것들을 감안 안 하고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올해 말 내년 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네. 법적으로 잘 만든다면 할 수는 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던 백신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쓰는데 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쓰여 왔었어요. 그럼 여기다 COVID-19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임상을 한다는 것은 전임상이라는 게 동물에 주고 뭐 세포 배양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 있는 후보물질을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든 다음에 그럼 사람들한테 몇십 명 이렇게 줘봐서 안전한가? 예.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중대한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그럼 곤란하니까 한 20, 30명 해보고 그건 처음에는 안전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상에서는 한 수백 명 정도 해서 안정성도 있고 뭐 보니까 효과들도 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가서야 3차 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게 보통은 몇 년씩 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이걸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상 그냥 거의 뛰어넘고서 바로 일상 이상 같이 하면서 굉장히 빨리 해갖고서 지금 올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겠다는 게 목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어찌됐든 효과를 보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러시아는 잘못된 게 일상 이상을 하면서 몇십 명 하지도 않았어요. 뭐 지금 알려진 걸로 38명인가 했다는데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만들어서 써도 좋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들어서 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서방에서 얘기하는 3상. 3상이라는 건 적어도 3, 4만 명씩을 해서 반은 백신을 주고 반은 백신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백신을 준 데 이 사람들은 15,000명 정도 중에서 거의 한두 명밖에 안 걸리는데 뭐 이쪽은 대부분 그대로 걸리더라. 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드 이펙트도 없더라. 근데 사이드 이펙트를 보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맞자마자 뭐 열 좀 나는 건 괜찮지만 뭐 한두 달 후에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적어도 3, 4개월은 봐야 되는데 지금 독감 백신인 경우에서만 봐도 뭐 이게 50% 정도 가능할까?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COVID-19는 더 어려워요. 이게 항체가 바로 또 잘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한 3개월 이상 가도 뭐 있을지 없을지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애매한데 뭐 또 T세라는 게 있어갖고 그 T세를 잘 반응시킬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오래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효과라든지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글쎄, 저도 그래서 그게 항상 그 걱정인 게 제가 봄인가요? 대상포진 그 네.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선배님이 대상포진 걸렸다고 네. 꼭 맞으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걸릴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왜 맞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려니까 15만 원이야. 그래서 아, 완전 속았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그 정도 레벨이면은 효과라는 아, 측면에서. 네?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네. 대상포진도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네, 해온 겁니다. 해와가지고 네. 지금 네. 최고라고 한 게 그 정도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영국이나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거 백신을 만드는 건데 네. 사실은 중국에 있는 두 회사 시노팜이나 시노백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사백신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사백신이 뭡니까? 사백신이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의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효과는 좀 빨리 안 나타나긴 하지만 만드는 데도 비싸고 예. 살아있는 백신을 주는 거를 생백신이라고 그러고 예. 그 백신에 있는 단백질들만 모아갖고서 그냥 주면은 사백신이에요. 예. 근데 그 사백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두 군데 정도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의 회사들, 뭐 특히 미국에서 하는 모더나 같은 데 백신은 mRNA라고 그래갖고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백신이니까 이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를. 모더나 거는요? 네, 모더나 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삼상으로 가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춤거리는 것이 많이 보이는 이유들이 이게 또 아데노 백신이랑 또 좀 다른 네네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저게 과연 어느 게 될 거냐. 어느 게 안전할 거냐? 지금 여러 군데 중에 모더나라든지 뭐 이렇게 검역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근접해 있거나 학자 입장에서 저거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까 이런 게 있으십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지금까지 안 했던 게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아주 획기적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확률이 네. 좀 낮다. 네, 가능하면 네. 확률이 좀 낮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개념으로 하면은 그 부작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 거의 두 백신, 그 사백신 같은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게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아, 실제로는 그 중에 어떤 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사실은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산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생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증설도 하고 그래서 네.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미국이 3억 3천이거든요. 예. 두 번 맞는다 그러면 6억 5천 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당장 그렇게 시설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모더나 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시설부터 만든다고 트럼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전부 꽝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생산 기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밸류 체인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 다 깨져갖고 중국도 그렇고 뭐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조 공정이나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구로 봤을 때 60~7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10억 내지 20억 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좀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제약회사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야 되지만 수익 없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다 맞을 수 있어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줄어들어야 이 팬데믹이 없어지는 것이지 선진국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미나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엄청 올라가면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진국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우리 국민만 다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거의 10억 도주를 막 미리 사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안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예. 뭐 근데 만든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주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응급 백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응급 백신. 뭐냐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당장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먼저 맞춘다. 이분들은 건강하고 젊고 내가 먼저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번 맞아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급 백신. 네, 응급 백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백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추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감기 걸려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일시적으로 건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백신을 맞았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혹은 원래부터 좀 취약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네. 또 한두 달 만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년, 2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두고 보면서 우리는 그 몇 개, 수십 개 중에서 안전한 거를 골라서 그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맞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개발돼도 미국 사람들만 해도 10명에 한 4명 정도는 안 맞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의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프로TV도 네. 거기에 맞게 네. 더 각별히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고 또 최근에 주말 사이에 워낙 또 많은 네. 분들이 감염이 됐다 이래갖고 저희가 좀 급하게 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현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고요. 아, 우리 카톨릭대학교 백순영 의대 교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